자, 한번 해보겠습니다. 단점 PHP 만들게요. 그다음에 우리 예전에 구구단 만들었던 게 있죠. 좋습니다.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. 참고로 요게 뭐냐면은, 그러니까 URL이 지금 어떻게 떨어지냐면 이거야. http site 1.com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. 이렇게죠? 단점 php 여기서 단은 3이다. 그다음에 뭐 리밋은 자, 요 물음표 뒤에 있는 정보들 있잖아요. 그거는 언더바 get이라는 get 방식으로 넣은 거는 PHP에서는 요 get이라는 배열 안에서 들어 있습니다. 그거는 한번 두 가지 다 써볼까요? 리밋도 받고. 근데 이게 뭐 없을 수도 있어요. 없을 수도 있으니까. isSet 얘가 뭐냐면은 해당 배열에 값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거거든요.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? 없으면 기본적으로 9단 혹은 비어 있을 때 입력이 안돼 있거나 비어 있을 때 그냥 이렇게 한다라는 뜻이죠. 리밋. 요거 대신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? 자, 해보겠습니다. 사이트 1.php, 단.php. 그냥 들어가면 99단이 나와야 돼요. 왜안 될까요? 뭐? 진짜 왜안 되지? 어디 오타 났나? 자, 안 되면 자 PHP INI 들어가서 PHP 설정이거든요 이게 PHP.INI 여기 들어가서. 여기 밑에 쭉 내려보시면은 여러분 근데 여기 빔에서 검색하는 거 알려드릴게요. ESC 누르고 슬래시 누르면 돼요. ESC 누르고 슬래시 여기서 에러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N이 다음 거 찾는 거예요. 엔터 치고서 N을 계속 칩니다. N 다시 찾을게요. ESC 한 다음 슬래시 한 다음 디스플레이 에러 여기 있었네. 다시 한번 ESC 한 슬래시 디스플레이 에러 엔터 쳐서 N 하시면 정확하게 여기가 503번째 라인에 503번째 라인 이거를 ON으로 바꾸고 PHP 관련 설정이니까 PHP FPM 한번 껐다 켜시고 해볼게요. 아 오래났네요. 오류가 이제 나오죠. 2번 왜 이번에 소리가 나는 거야? 아, 그쵸.
또 한데? 아. 역시 우리 메시지가 나와야죠. 아무것도 안 하면 99단 나오고요. 그 다음에 단을 바꿔볼게요. 단을 17로 하면은 17단 나오고. 그 다음에 리밋을 500으로 하면은 단 곱하기 17 곱하기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. 자,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.